10년근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나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만드실 때는 4 내지 5년근짜리 선택을 하셔서 만드셔도 홍삼을 가공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연수가 6년근 이상짜리를 고르지 마시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를 따져서 4 내지 6년근짜리 사셔가지고 홍삼으로 가공을 해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네. 그건 알겠는데 네. 1년근인지 6년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아시는 방법이 없나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6년근짜리 몇 년근짜리 구별하기 쉬운 방법이 오늘 여러분들도 확실히 배워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것도 네. 늘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인삼밭을 가보면 저게 몇 년짜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년근짜리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 잎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년근이 되면 줄기에서 잎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확실히 3년근은 또 세 가지로. 네, 그래서 이렇게 잎을 가지고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한데 띄어서 팔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인삼밭을 갈 때 그렇게 구별하는 방법이 혹시 이렇게 붙여져서 팔는 인삼을 구별하는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인삼 아까 뇌두 노두 설명을 드렸죠.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 뇌두는요, 인삼이 나이를 먹을 때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1 내지 2년근은 뇌두가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1, 2년짜리는 뇌두가 이제 두 개가 없어지고요. 3년근일 때 뇌두가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딱 3년근짜리는 뇌두가 하나가 되고요. 4년근일 때 뇌두가 두 개, 5년근일 때 뇌두가 세 개. 그래서 그 연수에서 뇌두를 두 개를 빼면 그 연수가 되는 것이죠. 두 개를 네. 합치면. 들고 계신 건 그러면 5년. 아, 예, 잘하시네요. 이게 지금 바로 5년근. 제가 잘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6년근을 보실 때는 뇌두가 네 개인 것을 고르시면 6년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진짜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정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쌈 네. 보니까 이것도 네. 뇌두가 3개예요. 보니까. 네. 그렇다면은 5년근이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삼을 만드실 땐 이렇게 4년근 이상 되는 인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요걸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네. 김이 오른 찜기에 찜기는 되도록이면은 도자기라든지 이런 있으신 거 아무거나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네. 뭐 밥통도 괜찮아요.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네, 압력밥솥 이런 것도 가능하죠. 네, 우리가 가능하면 아까 쇠를 쓰지 닿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예, 흙백이나 아니면 유리나 이런 걸로 된 걸로 사용하시는 네. 게 좋고요. 혹시라도 예. 그냥 그 하시게 되면은 선배나 청 같은 걸 밑에 깔고 쳐주시면 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네. 그 4년근 이상 된 인삼을 저희가 참 찌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데 네, 네. 밑에 말씀하신 것처럼 흰 면포를 좀 깔았고요. 얼마 정도 찐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찐 거거든요. 집에서는 한 3시간 이상만 찌시면 네. 괜찮습니다. 온도는요? 온도는 센 불에 하시다가 중간에 속안에까지 네. 좀 익어야 되니까 중간 정도로 해서 좀 은근하게 쪄주시다가 네. 마지막에도 한 센 불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90에서 100도씨 정도의 물로 네. 3시간 정도를 찐다. 네. 이렇게 한 번만 쪄주면 되는 건가요? 한 번만 쪄주면 네. 되고요. 조금 더 시간과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네. 말렸다가 다시 쪄주기를 반복하시면 좀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말렸다. 근데 이렇게 찌니까 확실히 처음 우리가 네. 봤던 인삼하고는 색깔이 많이 네. 이제 짙어지고 네.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쪄줬다고 이제 홍삼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려주시면 돼요. 체반에 널어가지고 네. 상온에 그냥 이렇게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말려주시면 좋아요. 아, 햇빛은 아니고 그냥 바람. 네, 바람이 네, 좀 네, 빨리 네. 바람이 잘 들어야지 잘 말라요. 네. 아, 네. 얼마나 말려주면 네. 될까요? 보통 한 일주일 이상 바짝 말리거든요. 그리고 네. 비가 오는 날은 말리면 아까 말씀하신 곰팡이가 잘 생겨요. 아무리 쪄도.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면서 날이 좋은 날. 그런데 말리셔야 되고 한 일주일 이상 바짝 말리시는 게 좋아요. 아, 일주일 이상. 예. 베란다 좋네요. 베란다 좋습니다. 발코니 이용하시면 그렇죠. 되겠고 네네. 아니면 이제 장독대가 있으시면 그렇죠. 더 좋고요. 네. 네. 아, 그렇게 만든 홍삼으로 네. 이제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요. 아, 네. 네. 지금 먼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청국장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청국장이 있고. 네. 청국장. 네. 그다음에는 쌈밥을 청국장 넣어 진액 넣어. 이렇게 홍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음식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 네, 네, 뭐 그냥 차로 넣으셔도 괜찮잖아요. 그래, 차로에도 괜찮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들면서 인삼도 왜 바탕에 나는 금이라고 하고 참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더 홍삼으로 만들어 먹었을 때 과연 어떤 점이 유리한지 네. 이게 좀 궁금한데요. 네, 한 선생님. 그렇죠. 우리가 홍삼으로 가공하면 인삼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이 홍삼에 있는 진세놀사이드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생삼에 있는 사포닌 수보다도 홍삼에 들어 가공하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유효 성분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그 PDP 화면에 나오지만 수삼에는 22종의 그 사포닌의 종류가 있지만 홍삼으로 가공하면 요즘 이제 연구자들에 따른 데 조금 따라 다르지만 31가지에서 37가지 정도로 그 사포닌